네, 오늘 박인우 씨의 명연주를 들으려고 했으나 조스와 티라니 시그니처가 폭발물 판정을 받으면서 원준 씨한테로 넘어갔습니다. 아, 그런 거였어요? 아, 왜 그랬을까요, 얘가? 네, 퍼시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키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전에 그 세트북이 폭발물 판정을 받기 전에는 네, 제가 꽤 여러 번 했었는데 한제 기억으로는 그 세치부기를 조세트리아니 시그니처가 나왔을 때마다 그거 한번 카피한 다음에 계속 좀 그거를 좀 오랫동안 오랫동안요. 했어요. 예, 해서 한 3개, 4개 정도를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좀 바투해지 않았어요? 간격이? 네, 아니 근데 그것도 그것도 아니고 아니고. 한번 처음에 한 다음에 다시 할 때는 꽤 간격이 있어서 새로 땄어요. 아, 새로 땄다. 새로 그게 또 땄고 MR이 없어갖고 사왔잖아요. 그거 예, 사장님이 그뭐 어떤 해외에서 직배송하는 책에 CD로 들어있는 그 MR을 그걸 구해다가 주셔가지고 가지고 굳이 굳이 아, 그걸 안할 수도 없고 예, 그거를 사갖고 줬는데 이걸 안할할 수도 수도 없고 없고 그래갖고 그거를 했는데 그걸 했다고 서너 번씩도 울고 먹고 막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 새치부기를 처음에는 이제 완곡을 했다가 나중에는 이 완곡은 못할 짓이다 뭐 앞부분만 하거나 뒷부분만 하거나 이렇게 쪼개서 했는데 하여튼 그 새치부기의 기억이 아직도 가물가물한 선명한 뭐 어떻게 된 거야? 어쨌든 네 어쨌든 누가 판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폭발물 판정이 났습니다. 네그 와중에 원준 씨가 있어서 오늘은 새치부기를 하지 않고 원준 씨가 또 멋진 시연을 해주실 거라 제가 마음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왜 스티브 바이는 안 가져가세요? 예? 스티브 바이는 왜안 가져가시죠? 스티브 바이도 나름 굉장히 강한 누구죠? 폭발물이라고. 아니 요즘 버즈비 이 우리 게스트들이 기타리스트들 얘기를 하면 다 모른대. 잉잉왕씨도 몰라? 누구예요 그게? 잉잉 뭐요? 잉 뭐요? 성이 잉신가요? 아, 뭐 아무도 모른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세트리아니 모델을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 몰라요 누군지. 자 JS140M이고요. 요거는 106만 9천원 인도네시아 모델입니다. 뭐 JS 시리즈가 사실 그 아이바네즈의 정말 그 대표적인 아티스트 시그니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 JS 쉐입 자체가 아이바네즈의 아주 고유한 쉐입 중에 하나로 네, 이렇게 잘각 알려져 있죠. 없는 그렇습니다. 각 없는 유선형. 자 그래서 JS 140M 모델 한번 스펙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6만 9천원 원산지는 인도네시아고요. 그 가볍네요. 전장 99cm, 무게는 3.07kg, 두께는 40mm, 12프렛 뒷둘레는 75mm고요. 오. 바디는 베이스우드, 그리고 넥은 JS 메이플 넥입니다. 42mm 너트너비 가지고 있고요. 너트너비가 좀 좁죠. 네, 그리고 좁은 거죠? 네. 메이플 지판에 블랙 닷 인레이가 올라가 있습니다. 지판 홍열반 지름은 250mm로 기본적으로 400mm 언저리로 출시되는 다른 아이바네즈들에 비해서 굉장히 곡률이 둥근 편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스케일은 648mm, 24 미디엄 프렛이고요. 이 픽업이 넥 쪽에는 인피니티 RD 험버커, 그리고 브릿지에는 퀀텀 험버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원볼륨, 원톤, 코일탭 들어가 있어요. 네, 브릿지는 엣지 02 트레몰로 브릿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자, 에치즈 2네요. 네, 지금 저기 세트리아니를 검색을 해보면은요, 세트리아니가 뭐그 20주년 기념 리미티드 에디션 990만 원짜리가 있네요. 이거 대박이네요. 네, JS BDG 모델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게 있어요. 통기타가 있어요. 어쿠스틱 기타 통기타가 있어요? JSA20. 이건 저희가 한 적이 없는 모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기타 그 바지도 이렇게 생겼을까요? 그랬으면 되게 비쌀 것 같은데요. 네, 그러게요. 네. 아이바네즈 JS라고 검색을 하면 정말 많은 모델이 뜨거든요. 그렇죠. 네, 아이바네즈 JS 140M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JS 2450, 뭐, 200만 원대 중반, 그 다음에 JS 1600, 그리고 JS 1200, JS 1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조 세트리아니 모델은 뭐, 워낙에 모델 종류가 다양하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요거, 사운드를 바로 모니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더 트위니벌브고요. 저는 이 모델을 처음 쳐보거든요. 세트리아니를. 아, 그래요? 네. 바디 쉐입이 되게 생각보다 편하네요. 네, 엄청 아, 어저께 폭발물 판정 났다니까.
자, 지금 요것도 컨트롤을 미리 한번 보고 갈게요. 네. 보면은 지금 넥 쪽에 보면은 넥은 이제 싱글처럼 생긴 싱글형 네. 험버커잖아요. 저게 네. 그게 이제 인피니티 RD 모델인데 네. 저게 반으로 갈라집니다. 자, 그래서 톤팟을 이제 푸시 다운을 해놓으면은 네. 브릿지는 그냥 브릿지 센터에 놓으면 두 개 다 먹고요. 네 개 다 놓으면은 하나만 먹게 되는데 이게 톤팟을 올려놓으면 이제 스플릿이 되면서 브릿지 쪽에 가게 되면 이너 사이드 하나만 먹어요. 요것만, 브릿지 이너 사이드. 그 다음에 센터 쪽에 놓게 되면 브릿지 이너 사이드와 저 넥 픽업이 반으로 갈라져서 이너 사이드. 아, 이렇게? 네. 그리고 넥 쪽으로 놓게 되면은 넥 픽업의 이너 사이드. 절반. 네, 하나. 그걸 짜게 갖고 절반 안쪽으로만 먹습니다. 이건 바깥쪽만 너무... 따로 구동되는 건 없어요. 네. 브릿지 픽업이고요. 네, 1단 오. 듣고 빼고 듣고 2단 듣고 빼고 듣고 이런 식으로 할게요. 날카로운 맛은 잘 없고 그래도 나눠지는 거는 확실하게 있네요. 에고. 오, 이거 뭐 허당 같은 소리 잘 나네요. 허당 같은 소리. 지금이 제일 궁금합니다. 어, 좋다 이거. 이게 그거 내 갈라진 소리인가요? 네. 좋네요. 약간 뭐랄까 살짝 그런 뭐 피에조 같은 예, 사운드 좀 약간, 약간 나는 것 같고요. 네. 마샬로 복습해 보겠습니다. 좀 다이어트를 확 하는 그런 네. 느낌이 좀 있어요. 같은 소리가 나요. 이렇게. 각 없고. 어 맞아요. 빼면 여기가 뭔가 피에조 소리 나면서 그러면 이거 그 코드로 당자장 뭐 이런 거 한번 쳐주시겠어요? 예. 그죠? 약간 느낌이요. 저 그 플라스틱으로 만든 통기타 소리가 네.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오, 좀 야들야들한 사운드들이 되게 많이 네. 들어가 있네. 네. 이런 사운드들. 네. 어, 참 좋네요. 얘가 좀 색깔이 좀 되게 강한 것 같아요. 네, 인피니티 네. RD 네. 네, 픽어. 생각 잘했네요. 자, 그러면 네, 팬더에서 메이킹을 네. 한번 얹어 보겠습니다. 팬더고요? 쪽에서 사운드 베리에이션이 확 되네요. 아, 예. 진짜. 네. 완전히 다른 느낌. 한번 들어 볼까요? 오, 멋있다. 뭐였지? 이건가요?
대답은 모르겠네요. 독특합니다. 오, 네. 진짜 독특하네. 네. 조사 트리안이 소리도 나요. 얘랑 얘랑 성향이 되게 많이 다른 네, 것 맞아요. 같은데 네. 은근히 좀 잘 어울려요. 네. 어울리네요. 네. 좀 괜찮네요. 갈아타니까. 그만 갈아타. 네. 이건 갈아타지 마. 갈아탈까? 아주 독특한 조합, 픽업 조합으로 상당히 네. 지금까지의 조세 트리안이 모델들과는 아주 차별화되는 자기만의 영역, 확실한 사운드를 내주고 있고요. 넥쪽으로 픽업 전환을 했을 때는 거의 약간 어떤 느낌이랄까? 무슨 이게 텔레를 보는 것 네, 같은 그런 좋다. 네, 아니, 다른 텔레 텔레캐스터의 그런 픽업 조합처럼 굉장히 독특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곡? 들려줄 네. 건가요? 세트리안이 형님의 네. Always with me, always with you. 네, Always 네. with me, always with you. 네,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아주 뭐 재밌네요 노래가. 뭔가 반주가 예쁘고 예뻐요. 네. 약간 요런 게 조세 트리안 노래 중에 뭐 요런 스타일의 노래가 흔치는 않은데 네. 굉장히 뭔가 네. 밝고 계몽적인 느낌의 네. 예뻐서 스타일. 선택을 해봤는데 나도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볼까. 아, 그만 갈아타. 그 갈아타지 말고 이게 장르를 갈아타려고. 장르는 하던 거 말랑말랑한 거 계속 하세요. 좀 자, 메이저 분위기로. 네. 아 근데 메이저 그런... 분위기 되게 색다르고 좋았어요, 이번 네. 거. 네, always with you, always with me. 반대인가요? Always with me? 아마 me가 먼저 그렇군요. 네, 네. 어쨌든 always with 뭐. 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모니터 해봤고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에픽 소드는 갈아타지 말라. 이렇게. 네. 아, 네. 완전 다른. 네. 이게 픽업이 두 개가 잘 섞여서요. 칵테일 기타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칵테일 기타 네. 좋네요. 네. 네, 칵테일 기타 좋아요.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JS 텔레캐스터 이렇게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조스트리안이 텔레캐스터. 굉장히 독특한 픽업 조합과 감성을 가지고 있었던 모델이었어요. 106만 9천 원이요. 몇 대 몇 대 몇 따단 998. 네. 네, 저는 뭐 워낙에 이제 그 기존의 조세 트리안이 모델들을 좀 많이 쳐왔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감성이 너무 뭔가 좀 급진적이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네, 특히 아까 원준 씨가 말씀하셨던 인피니티 RD의 그 활용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가다가 이제 뭐 어느 정도 기조를 유지한 채로 베리에이션이 되는 느낌이 아니고 여기서부터는 세계관이 달라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활용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기타 칠 때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컴 전환하면서 막 치는 경우 많잖아요. 네, 했다가 네, 쳤다가 네. 우르르 하다가 그냥 심심한 받고 네. 그런 식으로 바꾸시면 안 되는 거죠. 뭐야 이거? 이렇게 될 수 있는 기타라 그 부분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노래 장르가 바뀌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막 아무 때나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사실 우리가 그냥 기분 따라 막 뒤집어서도 치고 그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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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야. 네, JS-140M 같이 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원준 씨는 오늘 또 아주 소소한 폭탄물, 폭발물부터 네. 사실 알고 봤더니 폭탄이 아닌 애들까지 네. 네, 그냥 이제는 뭐 폭발물 처리반이 아니고 이 정도면 그냥 심부름 센터 아닙니까? 이제 그냥 네, 다음번에도 그냥 사소한 것들 모아 모아서 이제 그냥 원준 씨는 아무 때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폭발물이 모일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네, 그냥 전화 오면 그런갑다. 네. 뭐가 또 생겼나 보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두 번씩 들려봐요. 그냥 오늘은 뭐 없어요. 이렇게 들으면 뭐가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점점 영역이 넓어지는 원준 씨와 함께 조세트리아니 모델 같이 살펴봤고요. 다음번에도 또 재미있는 모델들 모아서 아무 때나 원준 씨 불러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 씨, 마음이 좀 뭔가 쿨타임이 좀 있어야 되죠? 아니, 쿨타임 차기 전에 그냥 바로 돌아오는 걸로 네. 자, 원준 씨 마무리 해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